5월 넷째 주 충남 조치원에서 일어난 마약 사범의 인질극이 이른 새벽에 모두들 잠을 깨웠습니다. 마약을 맞은 상태에서 여자를 인질로 잡고 무려 7시간이나 경찰과 대치했던 이번 사건은 드디어 우리 사회 마약의 폐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됐구나. 그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밤 7시 50분 살인 혐의로 경찰에 쫓기던 장승국 박시호는 아파트 6층 베란다에 나와 인질극을 시작했습니다. 장승국은 자신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며 인질로 잡힌 51살 황모 여인을 흉기로 계속 찔러댔습니다. 인질범들은 경찰 서장과의 면담, 휴대폰 제공 등을 요구했습니다. 출입문을 지키던 박시호가 잠시 모습을 나타냅니다. 아파트 주변을 포위한 경찰은 범인들의 가족과 친구들을 동원해 자수를 설득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인질범들의 행동이 점점 포악해져갑니다. 새벽 2시 반이 넘자 경찰 특공대가 투입됐습니다. 일제히 박수갈채가 터집니다. 범인들은 격렬히 저항했지만 곧 제압됐습니다. 2시 50분, 사건 발생 7시간 만의 일입니다. 인질했던 황 여인은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범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일본으로 밀항할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으로 밀항하려고. 일본으로요? 일본으로 밀항하시려고 한 동기는 뭡니까? 여기서 수고하기 어려우니까. MBC 뉴스 오정환입니다.